안녕하세요.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온 고등학교 1학년 크리스틴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갈 때만 해도 전 선교에서 아무 느낌도 못 받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캄보디아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의 모습에 저도 당황하며 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학교를 함께하며 아이들을 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현지인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마을들을 다니면서 현지인들의 집에도 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현지인들의 삶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 밥을 못 먹고, 생필품도 없어 위생관리가 안 되며, 소와 닭, 개와 함께 살아가는 등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들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깨달았고, 이러한 삶에 감사해야 함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셋째 날에 한 아이를 안고 팔을 닦아줬는데 휴지가 검정색이 되는 걸 보며 저도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항상 이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세요. 이 아이들이 언젠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가족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가족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캄보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알게 된 것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욕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겼다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웰컴 아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그 새벽에 아이들이 일어나 학교도 가기 전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서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 여행은 저에게 너무나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찬양팀에도 참여하고 체육대회 진행도 함께하며 설거지도 도와주고 통역도 도와주며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가지고 또 선교를 나가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그 땅을 떠나고 없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캄보디아 사람들 곁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선교 동행 소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